안녕하십니까. 중일 영어 담당하고 있는 영쌤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아니, 저번 영상에, 전치사, 시간에 나타내는 전치사와 전치사 역할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오늘은 마지막 범위인 장소,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형용사와 부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되시고요. 저번에 시간에 나타내는 방면이 있다 하면은 이번에는 같은 단어라도 장소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나타내 볼 거예요. 그래서 on, at, in 이거를 대체적으로 배웠는데 이 전치사들에 대해서는 시간뿐만 아니라 장소 방향을 나타낸다는 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t, on, in 이게 시간뿐만 아니라 장소 방향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되고요. 조금 이따가 뜻에 대해서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시부터 한번 봐볼게요. Where is the cat? 고양이 어디 있니? 그 고양이 어디에 있니? On the table or under the table. 자, or이라는 부분 저희가 저번에 접속사 부분 하면서 배웠었는데 or가 무슨 뜻이었죠? 뭐뭐 아니면 혹은 둘 중에 뭐니? 라고 물을 때 쓰는 접속사였죠. 그래서 on the table 하면은 여기서 on은 뭐뭐 위에 라고 해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table 하면은 책상이죠. 그래서 책상 위에 아니면 under the table. under는 뭐뭐 아래라는 표현이라고 여기 써있죠. 그래서 책상 아래. 그럼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본다면 그 고양이는 어디 있니? 그 책상 위에 있니? 아니면 책상 아래에 있니?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한번 볼 건데요.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일단은 장소를 나타낸다고 하면은 전치사 뒤에 장소가 항상 나오겠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랑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한번 봐볼 건데 아까 우리 저번에 시간에 대해서 배웠을 때는 at, on, in 이렇게 배웠었어요. 왜냐? 이게 시간 순서로 했을 때 얘가 24시간 내 얘는 날짜 특정 날짜 in은 월 혹은 년 세기 이렇게 구별을 했었죠. 그래서 순서대로 배열이 돼요. 근데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냐? 일단 at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뭐뭐 에라는 뜻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교적 좁은 장소 동그라미, 비교적 좁은 장소일 때 at이라는 표현을 쓴다. 자, 그래서 한번 예시를 볼게요. He was sleeping. 그는 자고 있었다. At the corner 하면은 구석텅이에 혹은 모퉁이에 자고 있었다. 어디에 모퉁이에? Of the street 하면은 길거리의 모퉁이에서 자고 있었다. 너무 슬픈 문장이긴 한데 자, 여기서 보아야 될 부분은 뭐냐? 즉, corner 하면 모서리라고 하면은 큰 범위예요? 작은 범위예요? 비교적 작은 범위죠? 즉, 비교를 했을 때 작은 범위면 된다는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식당이라고 하면은 I was at the restaurant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비교적 작은 장소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건데 비교적 넓은 장소라는 아이들이 나올 거예요. 그와 같은 경우에는 뭐 나라 혹은 시골, 도시 이런 걸 말할 때 비교적 넓은 장소라고요. 그에 비해서 좀 비교적 좁은 장소면 as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비교적 넓은 장소 가볼 건데요. in이라는 전치사입니다.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즉, 뭐뭐 안에라고 해석되면 무조건 in인 건 팩트고요. 더 넓은, 비교적 넓은 장소다가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뭐뭐 안에면 너무 쉬워지는 거고요. 비교적 넓은 장소라고 하면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Your key, 너의 열쇠는 is in that drawer 하면은 그 서랍 안에 있다라는 표현인데 안에라고 표현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in을 쓴 건데 비교적 넓은 장소를 쓴다고 하면은 I live in Korea 이거 다 해석 되실 거예요. I live in Korea 무슨 뜻이죠? 나는 한국에 살고 있다. 나는 한국에 산다 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한국은 넓은 장소예요 아니에요? 아까 식당이나 모서리에 비하면 넓은 장소예요 아니에요?
비교적 넓은 장소죠. 그래서 주로 나라, 도시, 시골 이런 걸 나타낼 때 혹은 마을까지 나타낼 때는 in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다음 on 같은 경우는 뭐뭐 위에 표면이라고 돼 있는데 즉 on이라는 전치사는 다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종이는 어디에 닿아 있죠? 책상에 닿아 있죠? 그래서 the paper is on the desk 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접촉하고 있으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뭐뭐 위에 라고 해석되는 거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표면에 닿아 있어야 한다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예시 한번 볼게요. Look at the picture 하면은 저 그림을 봐라. On the wall 하면은 벽에 닿아 있는, 벽에 있는 그림을 봐라 라는 뜻인데 여기 뭐뭐에 벽에라고 해석을 했죠. 근데 벽에 그림이 있을 거면은 지금 그림이랑 벽이랑 결론적으로 닿아 있어야 되잖아요. 벽이랑 그림이랑 닿아 있지 않은데 어떻게 밀착이 되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걸려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푸셔야 되는 문제들이 전치사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on이라고 하면은 닿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뭐뭐 위에. 즉 뜻이 두 개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시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인데 한번 다뤄볼게요. 자, above 뭐뭐보다 위에, below 뭐뭐보다 아래, over 표면에 떨어져서 위에, 이거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음 under 표면에 떨어져서 아래에, 위에 아래에 동그라미, before 하면 뭐뭐 앞에, behind 하면 뭐뭐 뒤에, beside 하면은 beside하고 by는 뭐뭐 옆에, near는 뭐뭐 근처에, between A and B 하면 A와 B 사이에, among 하면은 여럿 사이에요, 여럿 사이에. 다음 around 하면은 뭐뭐 주위에 이렇게 있는데, 자 이제 세트화를 시켜드릴 거예요. 어디랑 어디랑 같이 외우면 되나? 어디 어디랑 같이 외우면 편하다. 왜냐하면 이 두 개를 엮을 건데 이 두 개가 정 반대 말이에요. 그래서 외우시기 편하실 거예요. 자, above하고 below를 한 세트, over하고 under를 두 세트, before, behind를 세 세트, beside, by하고 near는 반대되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서 4세트로 나누겠습니다. between A and B랑 among도 사실상 해석은 비슷하나 좀 차이점이 있어요. 미묘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할 거고요. 얘는 따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트화를 시켰다면 이제 해석을 해드릴게요. above라고 하면은 뭐에 닿아 있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냥 뭐뭐 위에 라고 해석이 되는 건데 한번 볼게요. The plane was flying 하면은 그 비행기는 날고 있었다. above the clouds 하면은 구름 위를 날고 있었다 라는 표현인데 지금 구름이랑 결국에 비행기랑 닿아 있는 느낌이 아니고요. 결국에 구름이 여기 있다 하면 그냥 이보다 위에 건너서 라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뭐뭐 위에 가고 있다 라고 표현할 때 above를 쓴다. 마찬가지 below 같은 경우에는 she dived 하면은 그녀는 다이브했다, 잠수했다. below the surface 하면은 표면 아래로, 어디 표면 아래로? 물의 표면 아래로. 즉 이 물의 표면 아래로 라고 했을 때 지금 얘를 거쳐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간 느낌이죠.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아래로 라고 해석됐을 때는 below, 뭐뭐 위에 라고 생각했을 때는 above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해석한 이유가 뭐냐, over하고 under 이를 봤을 때 이 over하고 under 같은 경우는 뭐뭐를 건너서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애물들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over이라고 하면은 뭐 여기에 뭐가 떨어졌어요. 공 같은 게 떨어졌어요. 혹은 레고라고 할게요. 레고야. 이 레고를 우리가 밟고 싶어요? 안 밟고 싶어요? 안 밟고 싶죠. 그래서 이 떨어져 있는 거를 넘어갔을 때 얘를 over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under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 림보를 생각하시면 돼요. 림보 있으면은 얘 닿아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그 게임 자체가 닿으면 안 되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매트릭스처럼 이렇게 좀 굽어서 좀 이렇게 아래로 통과하는 느낌이면은 under이라고 표현한다는 부분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above, below하고 over, under하고는 절대 헷갈리면 안 되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I saw a rainbow 하면은 나는 무지개를 봤어. Over the mountain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산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거쳐서 무지개가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다 있죠. 즉 누구를 거쳐서 누굴 뛰어넘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지개는 건넜다, 즉 거쳐서 넘어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over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혹은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이 jump over이라는 표현입니다. 뭐를 뛰어넘다, 즉 위로 뛰어서 넘어간다는 표현이죠.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The boats are under the bridge 하면은 이 보트들은, 이 배들은 is on or under 하면은 뭐뭐 아래에 있다. The bridge 하면은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바로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 이렇게 배가 있어요. 배가 있는데 다리를 지금 부딪히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배를 부딪히지 않고 밑으로 간 느낌이 under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bove, below 하고는 좀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왜? over하고 under는 뭐가 있다? 즉 장애물이 있는 느낌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건너서 간다 하면 over이고 좀 이렇게 밑으로 통과해서 간다 하면 unde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efore하고 behind 이제 한번 다뤄볼 건데 he stole my pen 하면은 그는 나의 펜을 훔쳤어. before my eyes 하면은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내가 보는 바로 앞에서 내가 눈치채기도 전에 이미 펜을 훔쳤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해석 보면은 그는 내 눈 앞에서 내 펜을 훔쳤다 라고 해석이 써있죠. 자, 내가 이미 보고 있는 시점에서 그가 내 펜을 훔치고 있으면 왜 안 말렸을까요? 못 말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빨랐다는 표현이고요. 혹은 눈치채지 못하겠다 라는 표현인데 before my eyes 라는 표현은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문장이기도 해서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외워야 되는 문장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이냐를 알려드릴 건데 자, before I noticed it, 뭐 내가 눈치채기도 전에 뭐 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before 이라 했을 때 뭐뭐 하기 전에 라고 해석되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before에 뭐뭐 앞에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시간이랑 장소랑 다르게 돼 있는데 왜 before이 지금 장소 나타내는 데 있냐 라고 해석할 건데 왜 여쭤보실 건데 또 다른 예시를 들면은 before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turn right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오른쪽으로 돌아라 라는 뜻이죠. before the street 하면은 이 거리가 보이기 전에 오른쪽으로 가라 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쓰여요. 사실 before 이라는 표현은 뭐뭐 전에 뭐 해라 라는 식으로 썼을 때 before 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그냥 얘로 외우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얘가 나오고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자, 이제 behind 부분을 한번 봐볼 건데 behind 같은 경우는 뭐뭐 뒤에 라고 해석이 됩니다. The mouse head 하면은 the mouse 하면 뭐예요? 그 쥐는, 생쥐는 head 하면은 숨었다. behind the hat 하면은 모자 뒤에 라는 표현이죠. 모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뒤에 이렇게 숨었다는 거예요. 원래 여기 있다가 이렇게 숨은 거야, 뒤에. 즉, 뭐뭐 뒤에 라고 해석되면은 behind 라는 부분. 알겠죠? 즉, 뭐 거리 표현할 때도 많이 써요.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우리한테 길을 물어봤다 뭐 그랬을 때 뭐 나 병원 어떻게 갈까요? 하면은 이 서점 뒤에 있어요 라고 말을 할 때 It is behind the bookstor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behind 뒤에 있는 그 목적어 부분에 이 명사 부분 뒤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어가. 이해되셨죠? 자, beside하고 by랑 near를 같이 본다 했는데 beside, by하고 near는 조금 달라요. 위치에라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뭐뭐 옆에 라고 해석을 했을 때는 beside하고 by밖에 안 되고요. 일단 옆은 아니지만 혹은 옆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근처에 있어 라고 표현할 때는 near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굳이 옆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는 확정적으로 바로 옆에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The bookstore is beside the bus stop. 한 bus stop은 정류장이라는 뜻이고요. 버스 정류장.
얘는 서점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서점은 버스 정류장 옆에 있다 라고 해석되는 게 beside 하고 by 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전치사들을 다 외워주셔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란 뜻이고요. 자, 밑에 바로 볼게요. Is there a drugstore? Drugstore 하면은 주로 약국을 말하는 겁니다. drug가 약이란 뜻이에요. 마약이 아니라 원래는. 자, 그래서 drugstore 하면은 지금 약국이 어디 있니? 라는 표현인데 Is there a drugstore? 하면은 약국이 있니? Near here 하면은 여기 근처에 약국이 있니? 라고 해석된 부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근처에 라는 한국말이 나오고 나서 여기에 들어갈 빈칸을 채워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로 나와요. 자, 근처에 봤을 때 뭐를 넣어주면 된다? 전치사 부분에 near를 무조건 써주면 된다 라는 부분. 알겠죠? 자, between A and B랑 among이랑 같이 볼 건데 It was built 한 다음에 이것은 지어졌다. Between Manhattan and Long Island 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between the and를 네모 쳐시고요. between A and B 했을 때 A와 B 사이에 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면 가장 잘 알 수 있는 차이점이 뭐냐? 결국에는 between이 나왔을 때는 A and B가 무조건적으로 나와야 돼요. 왜? 뭐 예를 들어서 약국과 서점 사이에 뭐 햄버거 집이 있다 하면은 It's between the drugstore and the bookstore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즉 A and B가 항상 나와야 되는 게 between이라는 아이입니다. 왜? 뭐뭐 사이에 라고 뜻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어색한 부분을 찾으시고 했을 때 between이라고 써놓고 A만 쓸 거예요. 그리고 and B가 없어요. 그럼 얘가 맞는 문장이에요? 아니에요? 틀린 문장이라는 거예요. and B까지 나와야 얘가 맞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다음 among이라는 애를 볼 건데 예시부터 한번 볼게요. A British woman 하면은 영국인 여자는 was among the survivors 하면은 생존자들 중에 있었다. 즉, 뭐뭐 중에 혹은 뭐뭐 사이에. 자, 그러면은 너네가 헷갈릴만한 그 포인트가 뭐냐? between A and B도 사이에고 among도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인데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나요? 그래서 제가 뭐뭐 중에 라는 표현을 썼죠. 뭐뭐 중에 라고 외우면은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뭐뭐 중에, 지금 생존자들 중에 있다 라고 해도 지금 뜻이 달라지나요?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around, 주위에 라는 뜻인데 이 친구랑 근처에 랑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 주위가 더 넓은 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You can ride a train 하면은 너는 기차를 탈 수 있어. Around Stanley Park. Stanley Park 주위에서. 즉, 여긴지 몰라요. 단, 이 범위 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 근처라는 애는 근처라는 표현이 있으면은 얘는 이 점 주위에서만 얘가 근처라고 표현이 되고요. 주위라고 하면은 여기를 다 어우르는 말이 주위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더 넓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말로 봤을 때 뭐뭐 주위에 라고 했을 땐 around, 뭐뭐 근처에 라고 했을 땐 near 이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이제 한번 다뤄볼 건데요. 얘는 오히려 쉬워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Salmon 하면은 얘가 연어라는 뜻이에요. Go up 하면은 위로 올라간다. The river 하면은 물을, 강가 위를 올라간다 라는 뜻인데 To lay their eggs 하면은 여기가 부사적 용법인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알을 낳기 위해서 위로 올라간다. 위로 거슬러 올라간다 라는 표현이에요. 즉, 방향을 나타냈죠. up, 위로 라고. 그래서 얘는 해석이 위로 라고 들어갑니다. 알겠죠? 간단해요. 그럼 down은 무슨 뜻이겠어요? 당연히 반대말이겠죠? 아래쪽으로 라는 뜻인데 The stone rolled down 하면은 이 돌이 굴러 내려갔다 라는 뜻이죠. 굴러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굴러 내려가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The stone rolled down 하면은 그 돌이 굴러 내려갔다. 어디를? The hill 하면은 그 언덕을 굴러 내려갔다. 즉 내려간 방향을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아래쪽으로. 다음 into랑 out of를 볼 건데 people rushed 하면은 사람들은 서둘렀다. into the building 하면 building 안으로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안으로 라고 들어갔을 때는 into,
came out of the house 하면은 밖으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 해석해 보면은 그녀는 came out of the house 하면은 그 집 밖으로 나갔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즉 방향을 계속 나타내 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외우시고요. 저한테 모르는 부분 혹은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짧게 찍고 끝낼 건데요. 그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다음 영상에서는 접속사부터 전치사를 다 다뤄드리는 영상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다음에 단원중화 문제가 있는데 접속사 전치사 부분은 제가 절대 틀리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